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 교회 찾아와 주셔서 시편 71편 1절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다윗 왕이 연세가 70이 그만 다 될 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습니다. 서산낙조 일모황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기한이 다 된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몸도 점점 쇠약해지죠. 또 병들었죠. 다윗 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4대 손자입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환난 당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의 3,000명을 동원시켜서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놓고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렸다. 터굴에서 땅굴에서 숲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은 마침내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을 산란시켰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니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나 오늘 말하면 기타 같은 악기죠. 수금. 사울 왕을 데려다가 그 앞에 하나님께 수금 기타 같은 악기를 물리면서 찬송할 때에 그 귀신 떠난다. 사울 왕을 데려다가 다윗 왕이 수금을 타서 노래를 불러줘서 악신이 떠났습니다. 마침내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이 살아있을 때 도망갈 때 두 번 죽을 기회가 있었죠. 참 십승지 황무지 엔게디 굴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은 깊이 들어가 있었죠. 사울 왕과 그 신학 군대 3,000명들은 동굴마다 골짜기마다 숲속을 찾아봐야 있습니까? 해는 저물어서 왕궁으로 돌아가긴 못하고 그래서 전 군인들이 산에서 야경을 할 텐데 깊이 잠들었어요. 같은 굴 속에 입구에 사울왕과 그 신복들이 자고 다윗 왕은 깊은 굴 속에 있다가 살금살금 나와서 다른 데로 피하려고 그랬을 때에 다윗 왕의 신복 하나가 당신을 죽이려 하던 적장이 여기 있다고 창을 들어서 배 창자를 찔러 죽이자고 말이야.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인데 이국의 왕인데 사람 죽이면 안 된다 해서 칼로 옷자락을 자르고 창으로 사울 왕의 옷깃을 갖다가 찍어서 땅에 박았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옷이 잘려있지 자기 옷에 창이 찔러있지 골짜기 너무 먼 거리에서 다윗 신하와 다윗 씨가
상가마마 안녕하시냐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구혜성의 선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해서 제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두 번째였어요. 세월 흘러서 사울왕은 죽고 다윗왕이 나이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헤블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고 다시 왕궁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33년, 도합 40년 동안 왕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몇 살에 운명하셨느냐? 다윗 왕이 나이 만 70에 세상 들어왔어요. 오늘 시편 71편은 운명 직전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 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사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많은 궁녀와 많은 백성과 신하한테 영화를 눌리고 참 존경받고 영광 받았는데 한 가지 못한 거 있어. 뭐냐? 잘 드세요. 전도.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섬기지 못하는 거. 이게 그냥 머리를 투다리고 온몸을 투다리는 거예요. 연세가 50이 넘었다, 60이 넘었다, 70이 넘었다, 80이 넘었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들으세요. 운명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70 다 돼서 다윗 왕의 젖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 은혜를 구한 목적은 내가 이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가기 전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이제 전도하다 가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거. 회개할 때 양잿물로 빠는 것보다 어떤 수단 비누로 빠는 것보다 더 깨끗해집니다. 어떤 죄든지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질 못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 두 번째 기뻐하는 거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를 위해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찬송의 훈련, 성경 공부 훈련입니다. 자기 사명 의식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또 훈련 받아야 되고, 또 감사, 헌금 내는 것도 훈련 받은 사람이 내지. 훈련 받지 못하면 인색해, 아까워. 지난주에 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아홉은 네 마음대로 쓰고 하나는 교회 내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 그 하나님 거다. 그런데 밤잠 못 자고 애쓰고 내가 버는 돈인데 내가 왜 10분지를 주느냐? 천하의 바보입니다. 하나 하나님 거 도둑질 하다가는 아홉 개까지 하나님이 다 가져가요. 예수 믿으면은 11조는 기본이에요, 신앙에. 그거 띄워먹지 마세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죽했어야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11조를 맞춰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나님을 여고 너희 집안에는 모든 그릇그릇마다 내가 가득이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 머리를 뜯어 고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내 아들한테도 무섭게 무섭게 말해요.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너 감사하지 않고 십일조 떼어먹으면 네 큰아들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학 졸업장 타고 나오다가 자동차에 탁 쳐 죽어 이 새끼야. 알았어? 옆에 있던 어머니가 왜 좋은 말 많이 듣고 목사가 저주하냐고 말이야. 내가 저주했어? 감사 안 하고 십일조 안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신명기 30장이 있더라. 읽어봐라. 저는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몇 달 있다가 만나도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 하느냐, 목사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잘 받더냐,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영혼들을 몇 돌보고 있느냐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1조 늦게 바치면요 은행 이자까지 계산해서 바친다고. 거기는 회계장로 이장로가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출장 가서 주일날 못 나왔다. 내가 한 얘기가 좋아해 붙여? 책을 써가지고 우편을 붙여? 막 교회 안 왔으면 왜 헌금 띄워먹어? 너 도둑놈이야. 너 잘 될 것 같아? 철도 철미하게 교회 생활에 저는 가르칩니다. 성경 그대로. 예, 다윗 왕이 왕이 아닙니까? 전 유대배스뿐만 아니라 유나라까지 소문나가지고 시바 유왕까지 은금부와 오벨의 은금부와 시고서 왔잖아요. 백성들이 머리를 들지 못해. 이스라엘 가봤죠. 먹고 배선물. 실례합니다만은 똥 눌 때도 갖다 주어. 다윗 왕이 대면 모든 똥통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미국의 왕이 그렇게 백성들한테 사랑받았다고요. 수많은 여자 은금부와 상하 침대에다가 모든 그릇은 보석 아니면 금이야. 70이 다 돼서 몸이 약해집니다. 병들었습니다. 찡찡대면서 엎드려서 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71편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은혜를 달라고. 너 은혜 좀 할래? 나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 백성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다윗 왕의 황혼을 맞이하면서 참매 설기 짝이 없죠. 오늘 본문 구절 말씀 볼 때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하나님 늙었다고 나를 버리지 말라. 병들고 내 몸이 약했다고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 71편 보면 18절 말씀 볼 때 18절 하나님이요 내가 늙고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맙소서.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에도, 백수는
하얀 머리를 말합니다. 백발을 말하는 거예요. 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노령, 노년을 말한다. 겁나거든. 호통만 쳤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한 거. 다윗은 늙어서 백수가 되기까지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황혼의 욕망, 황혼의 소원, 황혼의 실토입니다. 조금 더 가려움이 없이 딱 공개적으로 자기 마음을 완전히 오픈인 거예요. 오픈인 거예요. 첫째, 은혜 체험의 과거가 생각나서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은혜 받은 거 표절에게 감사를 못했습니다. 은혜 체험의 과거가 무엇이냐? 다윗은 지금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볼 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셔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좀 들어달래. 나를 살려달래. 다윗은 지금 나이 많아져서 약할 대로 약해졌습니다.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밤잠을 못 잡니다. 연약한 쌓이고 쌓여서요. 16, 17, 18절 말씀 볼 때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약하고 병들었으니까 틈이 생겼어. 원수들이 다윗의 영혼을 엿보면서 시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 버렸어. 너 갈 데 없다. 그냥 악한 영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나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은혜 준 거 대능과 대사와 신과 능력 영화관의 스크롱에 지나가듯이 화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내가 절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6절 말씀 볼 때에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택정한 소유로 이 세상에 나는 왔다. 야, 이 마귀 같은 새끼들아. 나를 병들어 늙었다고 마지막에 믿지 못하게 나를 시험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택정을 입은 나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사를 체험했던 내가 아니냐. 왕이 되기 전에 어린 소녀 때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가진 것은 집행이 하나입니다. 때로는 사자가 와서 지키는 양떼를 물었어요. 쫓아가서 사자 대가리를 주먹으로 치고 입을 찢어서 입 안에 있던 양을 꺼내고, 또한 곰이 와서 앞발을 치면서 양을 또한 물었습니다. 쫓아가서 곰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입을 찢어서 입 안에 있던 양을 구했다고. 어린 소년 때 블레셋 골리앗 장군 지나가기 전에 왕한테 고백한 사무엘상 11장에 그 고백이 있잖아요. 이게 참 목자야.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키고 힘다야 애쓰는 예수님을 대신 대응해서 이렇게 수호하는 목자가 참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양이 사자한테 잡혀먹네. 발을 통동 부리지 않고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쫓아가서 어린 소년 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위에 결안 던지는 만큼 인간은 볼 때 나약하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자를 때려 눕히고 곰의 입을 찢어서 속에 있던 양을 끄지 못했다고. 사무엘상 10장 3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참으로 다윗은 과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힘을 달라는 거라. 전도 같다고. 전도 같다고.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욕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군복이 없어요. 아버지 신부름 갖다가 그냥 걸로 간 거야. 수많은 군사들은 들덜떨고 있는데 다윗이 앞장 나가서 예? 하나님의 백성한테 욕지가리에 너 가만두지 않았다. 그냥 다윗이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한테 갈 때에 왕복을 주니까 맞습니까? 키는 작고 몸은 허리하고 갑옷이 따로 놀아 내동대 던지고 집혀놔가지고 가다가 계곡가에서 차돌 다섯 개를 주어서 주문에 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 블레셋 적장이 볼 때에 야 이놈 나를 개 취급하느냐? 나한테 올 때 무기 가지지 않고 에? 뭐 집행이 나무 조박이 하나 가지고 와 이놈아. 에? 너는 나한테 금과 창과 무기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하면서 주문에 가다가 개굴가에서 차돌 다섯 개 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가줘서 뺑뺑 돌려가지고 딱 지나 적장 골리앗의 맞박에 패겼습니다. 쓰러졌어. 장군이 쓰러질 때에 호미백산 블레셋 군대 다 도망가세요. 칼이 얼마나 무거워. 골리앗 장군이 칼이 얼마나 무거워. 그걸 뽑아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목을 쳐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진지로 왔다고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가 점점 병들고 약해진 게 아니라 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때 그 대사가 그 얘기입니다. 큰 사건 이런 거 운명 직전에 힘을 주시옵소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전도하고 가겠습니다 말이야.
71편 내용이 전부 다 그겁니다.